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니체 강좌를 9시에 열려고 했는데 좀 늦었네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니체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선악의 저편 제 6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강좌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벌써 김은혜 전도사님과 우리 홍도사님께서 들어오셨네. 두 도사님께서 이 예도의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오늘 어쨌든 강좌에 참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박연숙 선생님? 저는 폐친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고, 우리 김무웅 선생님께서도 들어오셨네요. 참여하실진 모르겠지만, 오늘 어쨌든 니체의 선악의 저편 제6절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강좌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원서가 없는 분은 번역서가 없는 분은 번역서를 구입하셔서 저와 함께 강좌를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있으신 분은 오늘 선악의 저편 제6절입니다. 6절 제가 원서로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니체에 대하여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전사님 책 있어요? 책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세리 누나 들어오셨네. 웬일이에요? 오늘 계약했을 건데 엄청 바쁘셨을 것 같은데? 응? 웬일로 들어섰어? 어쨌든 저는 강좌 시작합니다. 점차적으로 나에게 분명해졌다. 김 선생님, 책이 없으면 듣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니체 1차 자료를 읽는데 책 없이 듣는다 그러는 게, 그래도 뭐 안 듣는 것보다는 워낙 설명이 쉬우니까 뭐 들을 순 있겠죠. 그렇지만은 책이 있으면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제 강좌는 지금 처음이시라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니체는 선악의 저편, 그 다음에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 그 다음에 가다머는 진리와 방법, 이 세 권을 돌아가면서 하니까 혹시 책이 있으시면 책을 펴놓고 수업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나에게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뭐가 밝혀졌는가 하면, 자, 모든 위대한 철학은 지금까지 무엇이었는지. 육근상 육시인님은 가만 있어봐. 우리 육시인님은 대가잖아. 여러분 아시죠? 육근상 선생님. 이분이 저의 강좌를 들으실 줄 참 영광입니다. 어쨌든 물론 뭐 시인분들이 서양 철학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이랑 저한테 문학의 대가가 몇 분 있어요. 한 세 분 되는 것 같은데, 강좌는 어쨌든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선악의 저편은 번역서가 21쪽이라고 합니다. 제 6절이고, 저는 독일어 번역을 하면서 강좌를 열고, 여러분들은 번역서를 보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철학이 지금까지 무엇이었는지 나에게 분명히 점차적으로 밝혀졌다. 니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6절에서 곧 철학의 원저자, 철학의 원저자의 자기 고백과, 철학의 원저자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처음에 철학을 기록했던 그 사람, 독일어는 우얼헤벌인데, 그 영어로는 아마 오리지널 오설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독일어는 우얼헤벌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철학의 원저자의 자기 고백과 원저자의 자기 고백. 자서전이지, 뭐, 그죠? 자서전. 자서전. 그 다음에 일종의 원해지지 않거나 또는 주목받지 못한 일종의 회고록. 그게 철학자의 회고록이라든지 아니면 철학의 원저자의 자기 고백. 이게 바로 지금까지 모든 위대한 철학의 본질이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대부분 철학은 정기라고 하기보다는, 뭐죠? 철학은 정기랑 다른 것이죠. 예를 들면 플라톤의 철학은 플라톤의 자서전이라든지 정기랑 다른 것이고, 그 다음에 칸트나 헤겔의 철학도 자기 자서전이 아니죠. 근데 니체가 이렇게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뒤에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철학은 바로 자서전이라든지 철학자 원저자의 철학의 원저자의 자기 고백 정도였다. 니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체를 따라갈게요. 같은 정도로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의도가 모든 철학 속에 본래적인 삶의 싹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매번 이 싹으로부터 전체 식물이 자라났던 그러한 생명의 싹을 형성했던 것이 바로 철학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철학은 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당연한 겁니다. 오늘날의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 역시도 그 독특한 어떤 프랑스 인문주의 도덕을 갖고 있죠. 포스트 모던, 뭐, 누구죠? 미셸 푸코라든지 자크 데리다 여전히 마찬가지고. 이런 철학자들 역시도 어떤 자기가 그랬을 때그 시대적인 어떤 그 21세기의 프랑스 인문주의의 20세기의 어떤 그 도덕적 방향이 있겠죠. 윤리가 들어 있습니다. 모든 철학에는 그죠. 이런 방식으로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의도가 모든 철학 속에서 본래적인 삶의 싹을 형성했는데, 이 도덕이라 그러는 게 바로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뭐 플라톤뿐만 아니라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 역시도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저술했죠. 그 다음에 또 냉이 선생님 들어오셨네. 오늘 뭐 기대치도 않은 분들이 쏙쏙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러니까 플라톤도 그랬고, 소크라테스 역시도 그 당시에 자기만의 어떤 그 윤리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보편 이성에 근거한 어떤 그 이치를 따지는 것 자체가 윤리고, 그 다음에 니코마코스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신학에서도 역시 윤리학이 있겠죠. 중세의 신학을 지배했던, 철학을 지배했던 신학자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근대로 넘어온 데카르트, 칸트, 헤겔, 전부 다가 도덕적인 것이 들어있죠. 니체는 이 도덕을 별로 싫어합니다. 이 단어를 싫어하는 이유가, 니체가 이 도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찰해야 된다는 니체는 도덕을 해체한 최초의 근대 철학자입니다. 도덕을 해체했으며 그 도덕의 배후에 들어있는 인간의 욕망을 철저하게 분석함으로써 이 도덕이 얼마나 헛된 것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파헤치는 것이죠. 여러분들 칸트 철학을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니체가 이 6절에서 도덕을 까면서
모든 철학자들의 철학 안에 도덕이 들어 있다라고 할 때, 그건 철저히 칸트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칸트. 칸트의 이 도덕 철학을 가리키고 있는데, 칸트는 어떻게 말을 했죠? 우리가 보편 이성을 따라갈 때, 그 보편 이상이라는 건 뭔가 하면, 우리 개인의 어떤 이성이 아니라, 이 우주와 이 세계를 다스리는 보편 이성이 있다고 말을 했고, 이 이성은 모든 개인들을 대 이성뿐만 아니라 전체, 이 세계 전체의 어떤 보편적 법칙을, 자연 법칙과 같은 그런 보편 법칙을 형성하는 그런 이성이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칸트에 따르면 이 보편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칸트의 이 보편 이성은 철저히 뉴턴의 자연 법칙이 이 세계 안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의 행위를 이끌고 가는 그런 법칙이 자연 법칙과 같이 이 세계 안에 존재한다. 이렇게 봤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칸트의 어떤 이 도덕 법칙을 철저히 어떤 비판하고, 그것들을 어떤 그것들의 어떤 배후에 들어 있는 도덕의 배후에 들어 있는 어떤 그 욕망을 니체가 파헤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을 보편 이성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데, 이 보편 이성의 어떤 도덕 법칙이라고 하는 거, 이 칸트가 주장했던 이 법칙은 철저히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감각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욕망을 제거했을 때에, 비로소 이 세계 안에는 보편적 이성이 존재한다고 본다는 거죠. 이 점에서 칸트는 철저히 이성의 권위 아래에 인간의 욕망과 본능을 두고 있다는 것. 이 점에서 칸트의 철학은 오늘날의 어떤 그런 윤리나 도덕과 같은 그런 개념에 속한다고 볼수 있겠죠. 이 점에서 칸트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니체는 이런 칸트의 이성이 본능을 억제하고, 이런 욕망을 억제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 보편 이성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니체는 왜 싫어하는지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편 이성이 감추고 있는 그 욕망, 그것을 과연 어떤 인간이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가식이 아닌가? 가면을 쓴 도덕이 아닌가? 니체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은 여기서 니체가 이 원서에서 언급하는 이 도덕이라는 이 개념은 철저히 칸트적인, 뭐 니코마코스 윤리학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도덕관, 보편 이성의 경률에 따라서, 준칙에 따라서 너의 행위를 따라서 행동하라고 하는, 이 준칙에 따라서 행위하라고 하는 이 칸트의 명령을 니체는 싫어한다고 할수 있겠죠. 이 점에서 지금 니체는 도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자, 실제로 사람들은 가장 동떨어진 형이상학적 주장들이, 한 철학자의 가장 동떨어진 형이상학적 주장들이 도대체 어떻게 성립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비로소 다음과 같이 자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게 자기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거. 어떤 거를 던져보는가 하면은, 어느 도덕에 이 철학자가 도달하려고 하는지. 그게
그게 데카르트, 아 플라톤 이후부터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서 모든 철학자들의 어떤 그 철학의 배후에는 도덕이 숨어 있었고, 이 도덕이 어떤 종류의 도덕인지를 파헤칠 때 비로소 그 형이상학적 주장들의 본질이 드러날 수 있으며, 이것을 질문하는 것은 니체가 볼 때는 아주 좋은 것이다. 플라톤이 자기의 형이상학적 주장을 제기할 때에 도대체 그가 어느 도덕에 도달하려고 하는지 이걸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도덕을 주장하려고 플라톤이 저런 형이상학적 주장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형이상학적 주장을 하려고 저런 어떤 그 도덕에 근거하고 있는지, 이 도덕과 형이상학은 철저하게 밀접한 연관이 있다. 니체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진도 계속 나갑니다. 자, 따라서 나는 생각한다.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인식의 충동이 철학의 아버지다. 아, 여기서 이제 철학자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줄 치셔요. 인식으로의 충동. 아, 정말 여기서 프로이트 냄새가 납니다. 그죠? 여기서 ein Triebzug der Erkenntnis der Vater der Philosophie ist, sondern dass sich ein anderer Trieb hier widersetzt, der Erkenntnis nur wie eines Werkzeug verdient hat. 여기 줄 빡빡 치셔요. 인식의 충동이 철학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느 때와 같이 여기에서 또 다른 충동이 인식을 작업 도구로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인식에 대한 다른 충동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인식의 충동이 바로 철학의 본질이지, 무슨 어떤 충동이 철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니체가 사용하는 이 독일어 트리프라는 이 단어가 프로이트가 사용했던, 알죠? 무의식의 충동, 무의식을 구성하는 그 성적 에너지의 카텍시스를 설명할 때 그 충동이라는 단어와 동일하다는 거. 그리고 철학의 아버지는 니체는 도덕이 아니라는 거죠. 니체를 읽기가 어려운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갑자기 도덕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본능을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에서 니체 읽기에 어려운 게 이런 것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도덕은 지금까지 있어왔던 철학자들의 형이상학적 본질을 설명한 것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갑자기 이 본능이 나오는 것은 니체가 볼 때는 철학의 본질은 도덕적 인식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의 충동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충동이 철학자의 인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철학자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본능적 충동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철학을 하게끔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됐죠. 도덕에 뭐 보편 도덕이 있어 갖고 그게 칸트를 이끌고 갔던 게 아니라, 칸트를 이끌고 갔던 것은 어떤 본능이었다는 거. 보편적 도덕이라든지 뭐 어떤 신의 요청에 의해서 이런 철학을 했던 게 아니라, 니체가 볼 때는 철학자들이 갖고 있는 무의식적 욕망의 본능이 그들로 하여금 철학적 인식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니체는 고발하고 있다는 거죠. 아, 여기에서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이 니체를 따라간다는 건
그래서 어렵다는 거. 여러분 한번 봐봐. 여기 원서에서 갑자기 도덕을 이야기합니다. 아, 모든 철학자는 형이상학적 주장을 할 때 그 배후에는 도덕이 들어있다. 이런 말을 하다가 갑자기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철학의 아버지는 본능이다. 인식의 본능인데 이거라기보다는 어떤 본능이 인식을 사용한 게 바로 철학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니체는 프로이트가 사용하고 있는 그 우리 인간의 무의식의 어떤 욕망, 우리가 감추고 있는 우리의 보편적 이성 배후에 들어있는 우리의 무의식적 충동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 이게 오늘 니체의 어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철학자들이 그들이 보편적 이성을 사용할 때조차도 그들을 이끌고 가는 본능이 바로 그들의 철학을 이끌고 있다는 것.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죠? 재미있습니다. 자, 미세먼지도 많고, 그죠? 여러분 힘들죠? 참. 옛날에, 어째 어렸을 때만 해도, 80년대, 그때만 해도 어렸을 때, 시골에, 지나가면 참 아름다운 자연과 공기가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세계에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모든 인간은 편리해졌죠. 그리고 돈 있는 자 위주로 이 세계는 움직이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모든 걸 소비하고 끊임없이 모든 걸 계속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사회. 무엇보다 공산권 중국하고 이 러시아는 좀 덜합니다. 이 추위가 이런 것들을 막아주니까. 이 중국이 자본주의 사회로 돌아가면서 물론 사회체제는 공산당 1인 체제지만 이 아시아의 전체가 이제는 중국의 10억 인구가 떼되는 이 자본주의의 어떤 활발함을 점점 발달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숨쉬는 공기조차도 마음대로 마실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물론 뭐 3월 달만 뭐 이렇게 좀 심하겠지, 그죠? 계속 이러면 어떻게 살겠어? 사람 사는 게 아니지만 사실 참 3일 동안 엄청 우울하더라고요. 예도가. 이게 뭐 사람 사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난 처음 봤거든요. 이런 미세먼지를. 그런데 며칠 이렇게 두고 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건강 잘 유의하시고 그렇게 건강 잘 지키시고 저팔계 마스크 꼭 사서 구입하셔서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진도 나갑니다. 자, 그러나 인간의 근본 충동이 인간의 근본적인 충동을 자, 이제 계속 나갑니다. 그 근본 충동이 바로 여기에서 영감을 주는 천재로서, 천재성으로서, 영감을 주는 악마로서, 영감을 주는 요괴로서, 요괴 알죠? 요괴. 영감을 주는 요괴로서 그것의 놀이를 행했을 수도 얼마나 멀리까지 이런 근본 충동이 영감을 주는 천재성으로, 영감을 주는 사단, 악마로서, 영감을 주는 요괴로서 자신의 놀이를 수행했을 수도 있는지에 근거하여 인간의 근본 충동을 바라보는 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자, 이 근본 충동,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철학을 충동질했다라고 하는 거.
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들, 근본 충동이 철학을 충동질 해왔다는 겁니다. 니체는. 여러분, 이래 말하는 철학자는 진짜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철학을 한다 그러면, 이 철학자의 맑은 두뇌라든지, 이 철학자의 어떤, 뭐죠? 그 이성, 어떤 차가운 이성에 의해서 철학을 했다. 오, 그러면 뭐 들어본 것 같아. 근데 니체같이 이렇게 철학을 이끌고 간 게 어떤 차가운 이성이 아니라 근본적인 충동이었고, 여러분 줄 치세요. 이 근본적인 충동도 프로이트가 쓰는 단어랑 같습니다. 그룬트 트리프. 이 충동 중에서 근본적인 거.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있는 이 근본적인 충동이 바로 영감을 주는 천재성이다. 니체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천재를 이야기할 때는 아, 그가 참 되게 이성적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 IQ 높다는 거.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 EQ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EQ, IQ 다 빼고도 또 다른 게 또 있어요. 그게 심리학에서 상당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심리학의 토대를 형성하는 게 철학이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심리학은 뭐 저리 가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 우리의 천재성을 형성하는 게 우리의 이성보다, 이성도 역할을 하지만 영감을 주는 천재성은 오히려 근본적인 충동이다. 니체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근본적인 충동이 바로 철학을 이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니체 철학에서 중요한 건 지금까지 헤겔이나 칸트가 얘기했던 이성 중심의 데카르트, 전부 다가 그렇죠. 이성 중심의 어떤 그런 사고를 그 배후에 들어있는 인간의 본능적 충동과 욕망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 이 점에서 니체의 철학은 인간의 육체를 중요히 여깁니다. 육체. 그 다음에 이 이성은 정신과 같이 간다 그러면 이 정신 말고 이 정신이 정신을 강조했던 철학 배후에 그들 배후에는 육체를 가진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충동이 있다는 것. 이 충동이 바로 철학자로 하여금 철학을 하게 한다는 것. 야, 정말 이런 얘기를 하는 철학자가 진짜 여러분들 그래서 1차 자료를 읽으면 다 나옵니다. 그죠? 이 철학자들의 위선적인 행동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 충동이 철학을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계속 나갑니다. 오늘 6절 끝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모든 이런 충동들 중에 모든 개별적 충동이, 바로 현존재의 최종 목적으로서 모든 다른 충동의 정당한 주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묘사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저의 실존을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그죠? 저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는 아니지만 성서를 읽는다든지 뭐 산책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근데 이거는 저의 무조건 하는 행동은 아니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커피가 없으면 아무런 일상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커피를 마시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담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빼고 마치 얘도가 무슨 철학자로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철학책 펴놓고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니체를 읽고 앉아 있겠다 이러지만은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라 일나자 말자 찾는 게 커피고 담배일 때가 많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런 육체적인 이런 기호라든지 인간의 기본적인 똥 싸고 오줌누는 이 욕구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언제나 뭐죠? 이성의 어떤 뭐 저 높은 정신의 철학 이지랄 하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니체를 공부를 할 때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욕망, 육체의 욕망이라든지 육체의 본능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니체는 지금까지의 철학자들이 이런 걸 무시하고 이런 걸 억압하고 이성적인 것만 강조했고 그런 것들을 보편적 도덕이라고 하면서 이성의 배후에 인간의 모든 의지와 욕망을 다 그 이성의 배후 아래로 귀결시켰다고 질서 지었다고 한다면 니체가 볼 때는 이거는 뭔가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표현하는 철학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가면을 쓰고 있는 거다. 이런 가면을 벗기려고 하는 게 바로 니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니체를 읽으면서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공자와 같은 그런 훌륭한 어떤 도덕을 가르치는 그런 대가들이 있다고 합시다. 저 새끼 배후에는 똥 싸고 오줌 누는 노자와 같은 그런 게 없을까? 이러면서 의심의 눈으로만 사람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칸트의 철학을 존중해야 되죠. 그죠? 그러나 칸트가 보지 못했던 이런 인간의 배후에 들어있는 이 욕망의 기능도 적어도 같이 봐야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철학이 아닌가. 이 점에서 니체와 칸트를 같이 읽어야 된다는 거죠. 성서를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 바울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무슨 뭐 3층 천에 가서 뭘 구경하고 뭐 엄청 거룩하게 산 것처럼 나오잖아.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자기가 날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언제나 악한 것에 의해서 이끌려간다라고 맨날 고백하잖아요.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바울의 어떤 그런 사상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영적인 신성한 것들만 강조하는 게 칸트 철학이라 그러면 바울의 배후에 들어있는 저 더러운 욕망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 바울 역시도 봐야 된다는 게 니체의 철학이라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됐죠. 이 두 개를 같이 봐야 여러분들이 균형 잡힌 그런 철학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날 프로이트가 나온 이후부터 인간과 사회까지도 여러분 지적 강의 봐봐. 지적 강의 대부분이 뭔지 알아요?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의 욕망과 사회의 욕망을 프로이트와 락강의 관점에서 정신분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후의 그 과정에서 헤겔과 칸트와 무수한 대가들의 철학이 전부 다 통합되어서 운용되고 있다는 거죠. 지적의 철학에서도. 이 배후에 우리는 우리 인간의 욕망에 제대로 된 이런 것들을 간파하지 못하는 그런 철학과 인문학이 무슨 제대로 된 철학이겠는가. 여러분들이 니체를 읽을 때는 이 점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칸트보다는 니체의 매력을 느낄 때가 많죠. 그죠? 자, 계속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욕망의 충동들 중에는 이 모든 충동을 이끌고 가는 근본 충동이 있다. 그 근본 충동이 바로 철학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보편 이성의 법칙. 그 다음에 뭐 헤겔이 말했던 어떤 역사의 어떤 보편 이성의 목표. 뭐 이딴 게 아니라는, 이런 거대한 게 아니라는 거야, 니체는. 어? 그게 아니고. 자, 그걸 설명합니다. 모든 충동은 지배욕을 갖고 있다.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철학자의 배후에는 지배욕을 갖고 있다는 거. 아, 기가 막힌 의혹의 해석 하겠습니다. 여기 목사님들 제 강좌 듣는 사람, 훔쳐서 듣는 사람 많은데, 여러분들, 니체한테서 배울 게 뭡니까? 여러분들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신부님도 몇 명 있어요, 이제 패친 중에는. 훔쳐 듣는 패친도 몇 명 있겠죠? 이런 성직자들이 배워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니체로부터 자기가 강론을 하고 설교를 할 때 그게 과연 성령에 의해서 감화를 받아서 나온 말씀인지 아니면 자기의 지배욕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응? 지배욕. 헤울슈지히티. 지배욕을 갖고 있다는. 아, 참 기가 막힌 폭로죠. 어? 모든 충동은 지배욕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배욕구. 그리고 계속 나갑니다. 이런 것으로서 이 충동은 이 지배욕구를 가진 상태에서 철학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아,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죠? 이 철학자의 가면을 다 갖다가 다 뜯어 밝히는 거야. 이해가 됐죠? 이 철학자가 쓰고 있는, 뭐, 도어리 앞에 나가서 뭐, 강좌하죠. 그래도 도어로 뭐, 거룩한 척은 안 하니까. 여러분들, 철학자들 뭐, 개 지랄하지 말라는 거야, 니체는. 그 배후에 너의 지배 욕구가 없느냐, 네가 갖고 있는 그 욕망의 덩어리를 네 철학의 함에 같이 섞고 있는 게 아니냐. 니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철학자들을 이렇게나 까는데 여러분, 목사나 신부나 성직자는 개박살 나겠지. 니체한테 들어오면.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우습게 보지 말고 니체로부터 배울 게 있습니다. 그죠? 목사님들은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나의 지배욕에 의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닌가. 참 내가 이런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성전 건축하려고 돈을 모으려고 내가 느헤미야의 이 말씀을 선택한 게 아닌가.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나의 욕망이 투영된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모든 철학적 인식과 목회자의 인식 안에는 지배의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지배의 욕구. 참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도 전도사로서 6년을 설교를 해봤고, 참 정직하게 하려고 했지만, 가끔은 저의 욕망에 의해서 메시지가 나갈 때도 있었고, 참 제 개인의 어떤 어떤 걸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사 있어요, 교사. 우리 형수님 교사고 교수들 몇 명 있네. 교사들 있잖아. 가끔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배의 욕구를 강좌에 투영할 때 정말 하나도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체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그죠? 우리는 모두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철학함에 있어서. 계속 진도 나갑니다. 물론
학자에게 있어서 학자는 누군가 하면 본래적으로 학문적인 인간들인데 이런 학자들에게 있어서 상황은 약간 다를 수 있다. 계속 나갑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이 상황은 더 좋을 수도 있다. 이제 니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상황은 실제로 인식의 충동과 같은 인식의 충동, 엘켄트니 스트리프, 그러니까 인식의 충동과 같은 그런 어떤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주 조그마한 독립된 시계 장치와 같은 거여서 시계 장치 알죠? 시계 장치. 시계 장치와 같은 거여서 잘 끌어올려져서 용기 있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향하여 매진할 수 있는 시계 장치. 뭘 향하여? 전체 다른 나머지 학자의 충동은 본질적으로 그것에 관여하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부터 합니다. 학자들이 무수한 충동이 있겠죠. 똥을 싸고 싶은 충동. 그 다음에 뭐 먹고 싶은 충동, 배고프면. 그 다음에 이런 충동 말고 학문적 충동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오로지 이런 육체적인 이런 본능에서 오는 충동을 제거하고 학문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충동을 이렇게 하나의 충동에 올인할 수 있는 학문적 충동에 모든 것을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시계 태엽과 같은 인식의 장치가 학자들한테는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학자들에게는 상황이 유리할 수도 있다. 지금 니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여기까지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충동이 있을 수도 있겠다. 니체는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 전체적인 다른 학자의 다른 나머지 충동은 Vezentlich dabei beteiligt sind. 그것에 관여하지 않은 상태로 오로지 학문적인 인식에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의 충동이 학자들에게는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상황은 학자들에게 사태는 다른 경우와 다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뒤로 더 갑니다. 자, 근데 니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래 말하면 이래 말하고 그 다음에 바로 비판으로 들어가 버려요. 니체가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위에서도 봤죠. 우리가 금방 도덕 얘기하다가 갑자기 충동 얘기를 한다고. 인식의 충동. 잡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쉽지가 않겠죠. 자, 학자들의 본래적 관심은 이런 이유 때문에 학문적 인식으로 학문에 몰입하는 그런 학문적 인식, 시계 기계 장치와 같은 그런 인식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글 쓴다 그러면 근데 아니다. 학자는 진정한 관심은 이래야 되는데 니체 책에는 아니다 이런 게 없어요. 중간에 아니다가 없잖아. 바로 이래 나갑니다. 학자의 본래적 관심은 이런 이유 때문에 보통 다른 곳에 놓여 있다. 다른 곳. 그 다른 곳이 어딘가 하면은 예를 들면 가족. 이해가 됐죠, 여러분? 가족, 파밀리에. 가족에게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돈을 버는 거. 야, 여기 진짜 세리 누나 강의 듣죠? 니체 정말 정직한 사람 아닙니까? 돈을 버는 거.
겔트 에어베르프. 세 번째는 정치. 이해하기, 이해가 됐어요. 정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도. 여러분, 거짓말 합니까? 니체가. 니체가 바젤대학교 교수 생활했는데, 여기 교수님들 몇 명 있잖아. 어? 여러분들이 학문에 관심이 있어요. 진짜. 응? 있겠죠. 근데 니체 말은 학문의 시계 태엽과 같이 학문적 인식에만 관심을 가집니까? 그런 교수가 세상에 어디 있어? 어? 다 거짓말이지, 그죠? 그럼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이런 학문적 인식 충동 배후에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그러기 위해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 세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욕망에 철학자들 역시, 학자들 역시, 목사들 역시, 성직자들 역시, 대통령 역시 이런 것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대통령은 옛날에 그러잖아. 백성들이 왕은 똥도 안 싸고 오줌도 안 싼다고 생각하잖아. 그죠? 개소리지. 그죠? 정치인들 하는 것 봐봐. 어? 그 뒤에 배후에 정치인들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털어서 먼지나 안 나오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 도덕군자가 정치하는 것 같지만 그런 인간이 몇 명 되겠어요? 그 인간 배후에 그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수 세계도 마찬가지고 철학자의 어떤 철학자는 이런 분들이 덜하죠. 왜? 철학자, 제대로 된 철학자는 이런 제도권을 떠난 사람들이 많거든. 쇼펜하우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키에르케고르라든지. 다 제도권을 떠났잖아. 하이데거 마찬가지 후기 작품은 전부 다 제도권을 떠나서 쓴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후설은 교수 생활을 오래 했고. 그 다음에 제도권을 떠난 사람이 많잖아. 철학자들은. 그죠? 그 점에서 실제로 학자든 뭐든 간에 그 배후에 고상한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능에 의해서 자기의 육체를 보존하고 자기의 어떤 의식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 본능에 충실하고 2차적인 게 이런 본능적인 거를 숨기고 2차적으로 1차적인 거를 숨기고 2차적으로 고상한 척하면서 교수인 척하고 교사인 척하고 한다는 거죠. 제 말이 틀립니까? 니체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정직해, 그죠? 우리가 배울 수 있겠죠, 니체로부터. 자, 그의 작은 기계가, 이 학자의 작은 기계가 어떤 학문의 이런저런, 학문의 이런저런 구절에 맞추어져 있는지, 저런 구절에 맞추어져 있는지, 이딴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희망에 가득 찬, 열의에 가득 찬, 야심에 가득 찬 젊은 연구가가, 학자가, 젊은 연구가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뭐죠? 훌륭한 문헌학자나, 훌륭한 사상균 연구자나, 또는 훌륭한 화학자를 만들어내든 어떻든, 그런 것들은 하찮은 문제다. 그가 이런저런 것이 되느냐? 학자로서 이런 거죠.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아인슈타인이 있죠. 위대한 발견이죠. 그러나 이 발견을 했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거, 그 배후에 이런저런 연구를 통하여
아인슈타인이 학자, 과학자로서 명성을 날렸다라는 것. 그러나 그가 끊임없이 과학자로만 살았겠습니까? 그 역시도 인간으로서 결혼을 했다면, 자기 집에서 자식이 있을 것이고, 그 역시도 인간으로서 살았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니체 말은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을 이야기하고, 실천 이성 비판을 이야기하고 판단력 비판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가 어떤 삶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교수로서 학자로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 이게 칸트한테서 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헤겔 역시도 마찬가지야. 칸트는 결혼을 안 했지만 헤겔은 결혼을 했잖아요. 그 역시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삶의 본능에 따라서 살 때가 더 많았다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학교서나 교수지, 교수고 그 학교에서나 자기 전공을 가르치지, 집구석에 가서도 자기 전공을 가르치고, 아, 나는 뭐 이런 인간이 몇 명 있어. 거의 없지. 특별한 날 빼놓고는 없죠. 집에서 뭐 학교에 있었던 이야기 할 때 빼놓고는 없죠. 그죠? 니체 말이 맞다는 것이죠. 그죠? 아무리 위대, 데리다가 막 자기 집에 결혼, 자기 친구들 만나서 막 해체 그러고 뭐 이렇겠어요, 여러분. 데리다가. 자기 친구나 뭐, 결혼한 사람 누구 없나? 철학자들. 결혼 안 한 사람도 친구들 만나가, 아, 해체가 어떻고 잠깐이겠지. 뭔 얘기 했겠어? 니 요즘 어떻게 사냐? 아씨, 뭐, 잘 돼가나, 사업은? 니 뭐, 여자친구는 있나? 니 뭐, 여름 휴가 어디로 갈 건데? 그리고, 어떻게 지냈냐? 하, 잠시 사장 날 괴롭히고 힘들게 해. 이런 얘기 한다는 거야, 이런 얘기. 맞나, 뭐. 나도 똑같아, 나도. 뭐, 예술가들 뭐, 초대하면 뭐, 어지간히 뭐, 전 철학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안 해요, 나는. 아, 그림 좋네요. 이러고 물어보면, 그때 뭐 좀 얘기하고, 굳이 일부러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다 그렇다는 거죠. 근본 충동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 그죠? 노자 전공한 자가 맨날 씨 공자 전공한 사람 동양 철학했다고 맨날 공자가 어떻고, 이래 씨부리고 다니겠어요? 맨날. 아무 데서나. 미친 인간인 거지. 안 그래요? 니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학자가, 그 연구자가 이런 문헌학자가 되건, 화학자가 되건, 어떤 이런저런 학문적인 것이 된다는 것은 그를 올바로 나타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체는. Es bezeichnet indeed das Disorder jenes Bild. 그러니까 이게 되든 저게 되든 이 사람을 단지 학문적으로만 재단하는 것은 그가 학자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을 제대로 표시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모든 학자는 인간으로서 자기의 본능을 갖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으로 철학자에게 있어서 완전하게 비인격적인 것은 없다. 이해가 됐죠? 철학자 역시도 인격적인 존재로서, 여기서 인격적인 게 뭐예요? 뭐야? 똥 싸고 오줌 싸는 딴 인간하고 똑같이 철학자 역시도 자기의 욕망과 본능을 갖고 있으며 이 욕망과 본능에 의해서 충동되는 그 충동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거. 우리 그 철학자의 이론 배후에는 이런 욕망이 들어 있고 이런 충동이 들어 있다는 거. 니체의 주장은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철학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그의 도덕은 결정적인 증거를
주는데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주는가 하면은 그가 누구인지 이해가 됐죠.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준다. 곧 어떤 계열의 가장 내면적인 그의 본성의 충동이 자리하고 있는지 이런 뜻입니다. 모든 철학자의 배후에는 뭐죠? 도덕이 있다. 니체는 이 도덕의 배후에 본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칸트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도덕을 움직이는 충동질하는 철학자의 도덕적 충동을 이끌고 가는 철학자의 도덕을 이끌고 가는 것은 그 배후에 어떤 본능에 대한 충동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요. 그러니까 그의 도덕을 보면은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어떤 증거를 내어주는데, 중요한 건 그 뒤에 겁니다. 곧 가장 그의 본성의 가장 내면적인 충동이 어떤 계열에 서 있는지, 그의 내면의 본성의 가장 내면적 충동이 그의 도덕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는 분석해야 된다. 니체는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강좌는 지금 몇 분 됐는지, 거기 혹시 지금 강좌 시작한 지 한 40분 지났어요. 특히 냉이 선생님 말고, 냉이 선생님은 좀 이따 돌아와서, 누구야? 김은혜 선생님. 도사님, 지금 강의한 지 몇 분 됐어요? 세리 누나? 그 밑에 좀 써주세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제는 그겁니다.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이 형이상학의 배후에는, 감사합니다, 냉이 선생님. 뭐가 있다? 도덕이 있다. 근데 그 도덕을 이끌고 가는 충동질하는 그 도덕 철학을 이끌고 가는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그 철학자의 본성에 본능적 충동이 있다. 이 충동은 그의 도덕 철학과 분리될 수 없고 그 역시도 이 도덕 철학 고상한 면을 가진 칸트 역시도 그의 철학 배후에 그의 본성의 본능을 갖고 있었다. 이 점에서 모든 철학자들은 자기의 철학 배후에 가족을 돌보고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정치질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지배의 충동을 감추면서 철학을 하고 있다. 오케이. 인간이라면 그죠. 우리는 자기를 이전역 성직자든 철학자든 학자든 아니면 자기의 삶의 어떤 상황에서 이 강좌를 듣든 간에 니체의 메시지는 모든 이론 배후에는 그 이론을 주장하는 자의 욕망이 함께 뒤섞여 있으며 이 욕망이 섞여져 있지 않은 이론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론을 주장하는 철학자의 정신구조, 멘탈리티 배후에는 철학자의 먹고 싸고 의식주 해결을 위한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가족을 부양하는 이런 근본적인 이런 욕망에 노예가 된 이러한 본능을 감추고 있다는 것. 이게 니체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걸 이제 종교로 갖고 가는 겁니다. 이제 점점 이 철학자들을 먼저 까고 이제 점점 이제 종교로 가는 거야. 종교로.
어? 철학자부터 매를 때리고 그 다음에 니체가 이제 점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철학자들의 형이상학은 도덕인데 이 도덕 배후에는 철학자들의 삶의 본능의 충동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의 주제는 그겁니다. 자, 오늘 어쨌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정리해 주신 냉이 선생님 그리고 김은혜 전도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여해 주신 우리 세리 누나 그 다음에 또 우리 누구야 홍도사님 그 다음에 다른 분은 또 잘 안 보여요. 어쨌든 예탈은 이제 들어왔네. 어쨌든 감사드리고 우리 형수님도 들어왔네. 수업 잘 하시고 어쨌든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밤 되시고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때문에 어쨌든 한 시간 행복했습니다. 제가 내일 강좌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내일은 아마 가다머를 할 차례가 아닌가 가다머인가 하이데건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감사드리고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